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00선보다 약간 아래인 27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5% 가깝게 상승하면서 810선 넘어가면서 양시장에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좀 크게 빠졌던 전력 기기 쪽으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섹터가 키 맞추기에 들어간 모습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것은 개장 직후의 탄력보다는 다소 둔화됐다는 것이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선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시장에 언제든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종목 선별을 잘한다면 수익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최은행 앵커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미국발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간밤 증시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발 관련 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은 건데 알리바바, 징둥닷컴, 핀듀오듀오와 같은 기업들이 간밤에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행보 때문인데요. 중국이 LPR 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LPR이라는 건요, 매달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결정한 금리를 취합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대출 우대 금리인데 5년물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고요. 1년물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과 같은 일반 대출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0.1%포인트 낮춰서 3.85%대까지 낮아졌고 1년물 같은 경우에는 3.35%대까지 낮아졌습니다. LPR이라는 것이 사실상 기준금리인데 소폭이나마 중국 측에서 이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물 LPR을 이렇게 내린 것은요. 2월 이후로 5개월 만이라고 하고요. 1년물 LPR을 인하를 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동결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거의 1년 만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의 예상을 깼던 결정이었습니다. 인민은행 측에서 이달 15일에 MLF 금리를 2.5%대로 동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출 우대금리인 LPR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을 깨고 금리를 인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자세한 상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대신증권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 시장은 중국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현재 미국 기술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우리 증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했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주가 내리면 오히려 하락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도 경기 둔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라고 대신증권 측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중국이 결국엔 정책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 경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GDP 추정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2분기 GDP 성장률이 4.7%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5.3%대였던 GDP 성장률이 5% 아래인 4.7%대를 기록을 한 겁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5%대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분기와 4분기에는 5%대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에는 돈을 풀기로 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중국은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0.3% 하락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0.1%포인트의 금리 인하폭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에서 꽤나 중요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중국의 삼중전회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LPR 금리는 인하는 하긴 했지만은 추가적인 유동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의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경기 침체 요인에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도 함께 내비치기도 했는데 특히나 현재 지금 중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중국 내 지역 부동산이 크게 침체가 되어 있는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사실 중국의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측에서는 민영 기업의 성장과 해외 투자의 촉진에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부동산 시장 침체는 앞으로 국내 민간 투자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외자 금융기업과 신규 금융업 이 시범사업에 참여도 유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거의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대책들이 앞으로 중국의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LPR 금리를 내리고 나서 그래도 3분기, 4분기에 이 정도 돈을 풀면은 앞으로 GDP 성장률이 5%대 이상으로는 향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그나마 탄력을 받은 건데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UBS 측에서는 LPR 인하는 굉장히 빅 이벤트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ING그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현재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중국도 역시나 금리 인하를 적합한 창구로 이용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은행인 OCBC 측에서는 앞으로 5년 내 모든 계획을 완료하겠다는 중국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3중 전회에서 뾰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LPR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는 분명한 빅 이벤트였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안에서는 중국 관련주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앞으로 이런 관련주들을 움직여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가 김범수 위원장 리스크로 지금 파랗게 질려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시 10분을 기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갈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요.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열사를 통해서 1,300억 원 상당의 SM 주식 매입 관여 여부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 전에 임원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5개월 정도 보석 후에 지금 구속영장 후에 보석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러한 앞에 선례를 보게 된다면 김범수 위원장 역시나 비슷한 전례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해 전으로 돌아가서 2023년 2월 당시 SM 주가 추이를 통해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월 7일 카카오가 SM에 대한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10일에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에 대한 공개 매수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SM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공개 매수 후에 12만 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이브가 SM 공개 매수에 실패를 했고요. 지금 12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카카오가 관여를 한 것이다 라는 게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핵심이고요. 과연 김범수 위원장이 이 주식을 매입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냐 여부가 이번 조사의 관건입니다. 우선 김범수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에는 SM 주식의 장내 매수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과 과정인지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18일 임시그룹 협의회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리스크가 점점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요. 카카오는 지금 문어발식 경영으로 그룹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그룹 쇄신에 전격적으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룹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서 다시금 발목을 잡혔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지금 오너리스크가 있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카카오는 현재 상황 안타깝긴 하다. 그런데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지난 12월에 카카오페이가 미국 종합증권사의 경영권에 대한 인수를 포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너리스크 창업
사업자 리스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확장 그리고 투자 추진에 대한 발목을 잡혔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AI 시장에서 지금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앞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이번 리스크가 제법 크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 법인에 대한 검찰 송치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카카오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대주주가 변경이 되게 되는 거고 카카오뱅크를 카카오가 잃게 되는 건데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장중에 6% 이상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카카오그룹주 전반적으로 시세를 모두 내뱉으면서 역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는 함께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보게 된다면 최근 5년간 금융과 관련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번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품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SM 시세 조종 혐의라는 이 구설수에 오르고 결국에는 검찰 송치까지 진행이 되고 구속 수사까지 이뤄지면서 이로 인해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4만 원 선도 내어주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언제는 또 국민주라고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많이 상승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울음만 안겨주고 있는 형국인데요. 언제 또 투자자들에게 웃음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 좀 꾸준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